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인문학 첫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한데요. 그래도 우리 수업은 원래 처음부터 사이버로 기획이 돼 있었고 그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과제를 주는 것이 주면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제출해주신 그 과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매주 이렇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짧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다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몇 학생들을 이렇게 해볼게요. 박은혜 학생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몸의 욕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지가 욕구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욕구대로 모든 것을 해버린다면 분명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요. 그랬어요. 자, 나의 의지와 몸의 욕구가 다르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죠. 이 안에는. 이 질문 속에는 그렇죠? 나의 의지. 내 몸에 있고, 나하고 몸이 따로 있다는 그거가 아니에요? 전제가? 그렇죠? 나의 의지와 몸의 욕구가 꼭 달라야 할까요? 내가 몸이 요구하는 거를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될까요? 또는 나의 의지가, 내 몸의 욕구, 하고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일치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방향에서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겠죠. 당연히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이 끝났을 즈음에는 좀 이것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박병현 학생, 서양과 동양의 건강이란 단어를 대하는 인식이 다른 이유를 좀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의에서 건강이란 말은 동양에 없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란 말, 번역된 건강이란 말도 사실은 서양에서 원래 원했던 유래했던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기계적인 걸로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스 그러면 힐, 홀, 홀리 이런 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건강 그러면 그냥 튼튼한 거란 말이죠. 큰 튼튼하고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서양의 용어가 우리는 없었던 개념인데 그 서양의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너무 동아시아라고 해서 서양의 건강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좀더뭐 깊게 알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뭐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보십시다. 송찬호 학생, 제로섬 게임이 어떻게 싫은 것을 피하는 욕구이며 윈윈 게임은 어떻게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는 동기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게 여기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 명에서 나눠야 돼요.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게 바로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적게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역을 해요. 원시인들이 교역을 하기 시작해서 나는 그물을 잘 만들고 뭐 상대방은 무슨 배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잘 만든 사람끼리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서로 이기는 거잖아요. 서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위닝 게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그두 개의 욕구를 둘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섬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사회를 진화시킨 이후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서로 이기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제로섬 게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닝 게임과 제로섬 게임을 뭐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배향현 학생, 김원영의 몸, 생애 경로 부분에서 이야기, 비록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뭐 쭉 얘기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극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극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원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장애를 극복했다기보다는 그 장애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뭐 여러분, 이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잖아요. 나 자신을 극복해야 되고 뭐 국난을 극복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미국에서도 뭐저 우리 국민들은 무슨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극복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목을 맸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서 극복 그러면 극기가 생각나죠, 그죠?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라고 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근대적인 사유 속에서는 그게 통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하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영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극복이라고 하는 서사에 익숙해져 왔지만 장애를 극복한 사람, 뭐 장애를 이긴 사람, 뭐 그래서 꼭 무슨 뭐 승리한 사람이야, 승리자의 이런 서사에 익숙해 왔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주어진 조건에 나를 맞춰간다기보다는 그 주어진 조건 살아간다, 주어진 조건, 장애라는 게 나의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그 장애 자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김원영 씨한테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몸을 긍정하는, 내 몸을 긍정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 양반의 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영준 학생, 강의 초반에 나와 몸의 관계에서 뭐 소유, 경험, 체화 이렇게 했는데요. 그죠? 뭐 모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셋 중에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지금 익숙해요. 뭐냐면 선다형에 익숙하죠.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익숙한데 저는 그렇게 어떤 체계를 하이어라키를 가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몸을 소유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내 경험이 체화되는 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 스스로 엉뚱한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교수인 제가 살아온 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다 살아왔어요. 소유로서의 경험, 저 몸도 살아왔고요. 경험으로서 몸도 살아왔고, 또 지금은 체화된 몸을 살아가려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모든 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 역사의 흐름상, 우리가 근대 이후에는 소유의 관점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한 뭐,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체화된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재혁 학생.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원하지 않은 노동의 숙련을 통해 인간이 그 노동에 능숙해져 그 일의 능숙함으로 인해 그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고양되어 그 노동에 대한 몰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차후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차근차근하게 사실은 제가 그 강의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아주 논리적으로, 그 질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이런 질문 좋아요, 상당히.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체화니 뭐 어쩌니 하는 것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싫은 것도 노동을 통해서 숙련을 이루게 되면은 그 능숙해짐으로 해서 그 인식이 고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보시게 되면 무슨 뭐 생활의 달인 같은 분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놀랍죠. 진짜,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아주 예술적인 단계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 노동을 즐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즐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숙련도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과 내 몸이 일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몰입이 더 가능해진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100%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간을 들여서 몰두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몰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라도 만 시간 동안, 만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성공도 하게 된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비틀즈 있잖아요. 1960년대 뭐, 세계적 스타 비틀즈. 지금의 저 BTS가 비슷한. 그 비틀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맨체스터 가서, 아니죠. 독일 어디 카페 가서, 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숙련도가 생겼고, 숙련도가 생김으로써 해서 거기서 어떤 창의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정림 학생, 참사로의 해석을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주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셔야 될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가끔씩, 어디 강의 가면 듣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특별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몰입하는 거, 그것이겠죠, 뭐. 영어권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언어 국가들의 건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헬스잖아요. 홀리, 홀, 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썰류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대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건 이제 서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서로 인사할 때 만나서 반갑고 뭐저그저 건강하세요라고 할때내 썰류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나도. 주민선 학생, 식센트미하이의 몰입의 힘이 참사리에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게임과 같은 유흥을 자기 목적적인 과제로 여기는 사람도 참된 삶을, 자기 주제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프로게이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로부터 무슨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저 유흥을 목적으로 한 거지만 그것이 자기 목적적인 과제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문주 학생, 주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몸과 삶을 꾸려 나가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참사리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규범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죠. 보통 살아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이 참사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 속에서, 저기 혼자 하는 삶 속에서도,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뭐 해보라고 하세요. 근데 아마 곧,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 견디지 못할 거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세요. 어디 가서 한 이틀만 아무 하고도 만나지 않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내가 장담하건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자, 이건 말고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뭐좀 대충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질문들 재밌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오늘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수업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